1심에서는 기억 안 나. 그래서 난 부인은 못 하겠네. 하지만 합의는 해줘. 그래서 합의가 됐잖아요. 합의가 되면 이때부터는 약간 보험이 들어진 거예요. 안전해진 거죠. 다반지를 들고 있잖아. 집행유예 다반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할 수 있는 거죠. 안전하니까. 합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난 6월 11일 두 명의 스태프를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만 씨의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만족하시나요? 피해자 본인들께 하실 말씀 없나요? 피해자분들께 사과를 드리실 건가요? 이날 재판부는 강지만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도 외곽에 있는 강지원 씨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의 회식이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떠났지만 두 명의 스태프는 강지원의 요청으로 남아 함께 술을 마셨고 강 씨가 술에 취하자 그를 부축해 침실로 옮겼습니다. 밤 9시경 그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온 강지원은 피해자 B에겐 성추행을, 또 다른 피해자 C에겐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놀란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이라 일부 통신사만 연결이 가능했던 것. 피해자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강지환 씨가 함께 일하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강지환의 주장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두 피해자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금품을 노리고 꾸민 자작극이라며 피해자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강재환은 사건 사흘 만에 공식 사과를 합니다. 동생들이 해당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라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린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강지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것이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강지환 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태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거절을 했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강지환 씨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업체, 의 직원을 통해서 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고 합의를 유도하고 또는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직속 상사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알아서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가족분의 부탁을 대신 받아갖고 하신 거 아니었나?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한데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해야 될 말도 없어서. 당시 팀장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긴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빠는 이미 연예계 생활 못하고 파산해서 공식 사과 기사 올려도 그뿐이야. 그치만 너희도 재판 나갈 때 기자들이 사진 찍고 난리 날 텐데 그때 입은 상처는 어쩔 거야. 이렇게 끌다가는 오빠도 인정 안 하고 너희도 보상 못 받고 셋이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까 봐 무서운 거야. 오늘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야, 내 말은.
김정은 합의를 원하는 가해자 측에 피해자의 집 주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강 씨 측은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것. 저 강재 씨 그 항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를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를 끝낸 그가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합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합의는 사실은 죄를 인정하신다는 걸 전제로 하신 게 아니셨나요? 네, 아니고 저희는 무죄를 다투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다투고 이제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다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합의는 왜 어떤 맥락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그 부분들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당시 합의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깊이 사죄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사죄한다는 있는데 이게 이제 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네. 나오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범죄에서의 잘못이라는 게 결국에는 범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합의금을 주지 않겠죠. 사죄는 하지만 잘못은 인정할 수 없다. 반성 없는 합의서를 만든 셈입니다. 1심에서는 기억 안 나. 난 부인은 못하겠네. 하지만 합의는 해줘. 그래서 합의가 됐잖아요. 합의가 되면 이때부터는 약간 보험이 들어진 거예요. 안전해진 거죠. 다반지를 들고 있죠. 집행유예 다반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할 수 있는 거죠. 안전하니까. 합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